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네요. 한국인이 1년간 먹은 닭고기량 상상 초월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또 생선도 세계 1위 생선 수산물 수입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한해 소비하는 닭고기가 26마리에 달하는 걸 조사됐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1인당 평균 소비한 닭고기는 20마리를 훌쩍 넘는다. 닭고기 소비량은 20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작년 국내 닭 도축 마리수는 10억 1,137만 마리로 10억 대 마리를 웃돌았다. 이를 인구 약 5천만 명수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다면 한 사람당 20마리를 먹는 셈이다. 그러나 닭고기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훨씬 많다. 작년 국내 소비량이 78만 9천 톤으로 생산량 60만 7천 톤을 30% 웃돈 것을 고려해 국내에서 도축한 닭고기와 수입 닭고기를 합치면 1인당 26마리를 먹는 것으로 볼수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닭고기를 포함한 육류 소비가 계속 늘고 있지만 닭고기 소비 증가세는 과거보다 둔화했다. 2018년부터 5년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은 2%로 그 직전 5년간 4.3% 절반도 안 된다. 닭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기는 여름이다. 특히 7월은 도축 마리수가 1억 마리를 살짝 웃돌았다. 도축 마리수가 가장 적은 2월과 비교하면 3천만 마리를 더 많은 수치다. 닭고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여름에 닭고기 소비가 집중도 늘어난다. 보양식으로 삼계탕이나 백숙도 먹고 치맥, 치킨과 맥주도 많이 먹는다고 말했다. 한해 도축하는 닭 6마리 중한 마리는 크기가 작은 삼계용 닭이다. 초복과 중복 무렵 삼계탕을 많이 먹는 7월에는 삼계 비율이 특히 높다. 작년 7월에는 도축한 닭 1억 마리 가운데 3천만 마리가 삼계였다. K치킨이 해외에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가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가공류 1인당 소비량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소비 추정량이 17.6kg으로 세계 평균 14.6보다는 많았으나 1위인 미국의 49.3kg이나 유럽연합의 23.1kg에 한참 못 미쳤다. 우리는 미친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은 닭을 많이 먹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닭고기 많이 먹는 나라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말레이시아로 1인당 가금류 소비량은 47.4kg이다. 다른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닭고기 많이 먹겠죠. 일본과 중국은 1인당 가금류 소비량을 각각 13.4kg와 14.1kg로 한국보다는 적다. 인도는 2.2kg에 불과하다. 송우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인의 육류 소비는 늘고 있지만 서구권보단 적다면서 닭고기를 포함한 육류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리 한국인이 생선 소비량도 세계 1위 수산물 수입국입니다. 러시아산 막 이런 거 많이 들어오죠. 일본산, 중국산도 많이 들어와요. 노르웨이산 막 이런 거. 닭은 돼지고기나 쇠고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편이고 육식이 가져다주는 해가 덜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죠. 단백질은 육식이 가져다주는 해가 덜한 단백질인 것이죠. 맛도 좋고 값도 적당합니다. 모두 요리에 닭을 사용하는데 조리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도 굳은 현상이 덜합니다.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것을 뭐 잡채라든지 다른 찜이나 해서 먹고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굳어요. 그런데 이 닭고기나 오리 고기는 굳질 않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우리 가족도 닭이나 오리 소비량의 평균치보다는 웃도는 것 같아요. 닭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 한국인이 1년간 먹는 닭고기량 상상 초월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